우리는 제1야당으로서 이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고 때론 강력한 저항을 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서 충분한 적격성을 갖지 못한 부당한 인사이고 대통령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정의롭지 못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론조사상 국민들의 대체적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임명동의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가 이 상태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인사청문을 통과한다면 현재 온갖 문제가 불거져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다른 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의 똑같은 의혹에 대해서 우리는 잣대를 댈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력화되고 야당은 여당의 이중대나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하루아침에 여당의 이중대로 전락한 국민의당의 힘으로 인준표결을 밀어붙인다고 한들 국민적 신뢰 속에서 국무총리의 막중한 책무를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 정부의 첫 인사를 둘러싼 이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된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야당 무시, 협치 실종, 궤변, 자기 합리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마저 무기력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독선과 독주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야당들이 사실상 여권의 이중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협치 실종, 인사 난맥상에 대해 국민과 함께 비판과 견제 그리고 저항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